어디서 이렇게 지구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지? 아들, 무슨 일이야? 발표 과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디 보자. 아빠가 도울 수 있는지. 우리 엄마를 닮은 스마트 시티. 에이, 이거 너무 쉬운데? 정말? 그럼 스마트 시티를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스마트 시티가 엄마라고? 그래, 너 위험하고 무서울 때 누구 불러? 엄마! 춥고 덥고 몸 아플 땐? 엄마... 어디 가고 싶거나 가야 할 땐? 엄마! 그래, 네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옆에서 해결해주는 엄마. 스마트 시티가 그렇게 엄마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래도 엄마랑 스마트 시티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잘 봐봐. 화재 감시 열화상 카메라와 첨단 CCTV로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화재, 재단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 시티와 언제 어디서나 네가 안전하도록 모두 꼼꼼하게 챙기는 엄마.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춥게 입었어. 이상한 사람 보이면 꼭 큰 길로 가고,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면 안 돼. 아, 자원순환, 탄소 배출, 배수 관리를 해주는 자동 크린넷으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 스마트 시티와 조금 더 비싸도 네가 먹는다고 하면 친환경 제품만 고르는 엄마. 아,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ICT 기술을 이용한 BRT 정류장까지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첨단 교통체계. 에이, 그건 엄마랑 상관없다. 하, 그럴까? 엄마 운전 솜씨 알지? 최단 거리와 최저가 주유소를 찾는 검색력. 기다려, 여보. 10분 안에 도착해. AI 로봇이 따로 없다. 인정. 어때? 첨단 스마트 기술로 시민의 행복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스마트 시티랑 엄마랑 꼭 닮지 않았니? 정말 그러네. 엄마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하지? 그건... 엄마는 모든 일을 한 방에 해결하는 극강의 음파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보, 아직도 청소기 안 돌렸어? 아들, 강아지 산책 언제 시킬 거니? 바로 잔소리라고?